네,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김용민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어느 종목이세요? 네, 아이바이버로 넣어주세요. 네, 매수가 비중은요? 13,200원에 2%요. 아, 이거 사신. 아니, 오늘 수익권이 올라왔었는데 안 팔았어요. 아, 왜 안 파셨어요? 아니, 저, 네. 올라갈 줄 알고요. 그, 자기 올릭스를 네. 네. 200만원 손해보고 바로 팠는데, 그 다음날 네. 엄청 올라가더라고요. 네. 이거는 좀 어떨래나 해서 안 하고 있어요. 네. 네,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? 2%요. 아, 그래요? 이런 종목들은 이제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테마로 이제 엮여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라인들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 편승해서 움직이는데 이런 신규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매도라고 해요. 언제 팔 건가라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매물대라 그래, 매물대. 여기 매물대가 어디냐? 이거 판단하고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거든요. 특히 시가총액이 1900억이고 실적 이런 거 볼 필요는 없어요. 이런 종목은. 그래서 이 테마에 엮여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 업종의 사이클대로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력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근데 우리가 중요한 네. 거는 얼만큼 빨리 스피드 있게 파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볼 때는 언덕백이라 그래요. 걸리는 자리가 있거든요. 여기 보면 네. 이 14,000원 정도 여기에 매물이 있어요. 여기 보면 네. 여기 딱 이렇게 보면 이 삐쭉 나온 데 있죠. 이렇게 보이세요? 여기 보면 삐쭉. 여기 보이죠. 여기 이렇게 삐쭉 나와 있죠.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노란 보면 거요. 예, 여기 노란 거. 여기 삐쭉 이렇게 있죠. 이 네. 자리가 네. 뭐냐면 매물대예요. 여기는 뭐냐면 네. 중요한 자리예요. 여기 맞고 밀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는 가격이에요. 여기 그다음 요 네. 안에 요 뒤에도 많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네. 올라가면 팔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. 여기 이 자리가 매물이고 이 자리가 매물이에요. 네. 이걸 넘어가면 네. 위쪽으로 한 번 더 밀려요. 더 넘어가면 한 번 더 네.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자리 윗꼬리가 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일 네. 한번 시간에 보셨어요 이걸 혹시 시간에 단일가 보죠. 예. 안 봤어요. 이런 건 이 종목 이런 종목들 시간에 단일가 꼭 챙겨 봐야 돼요. 그 이유는 단일가 매매가 많이 움직이거든요. 여기 보면 시간에 단일가 우리가 보면요. 지금 시간에 단일가는 1% 정도, 0.92 정도 상승했어요. 6,000주 정도 거래됐고 네. 그럼 내일 아침에 시가에 올라올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네. 내일 아침에 내 매수가 오면 팔 수 있어요. 그게 이제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종가 여기 끝난 가격 있죠. 13,040원, 13,040원 라인 위에서 시작하잖아요. 그럼 장중에 네. 13,500원 위에서 팔 수 있어요.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. 네, 그럼 뭐 13,500원을 걸어놓을까요? 걸어놓으세요. 네, 걸어놓으면 팔릴 거예요. 네, 그러면 이게 네. 안 올라가고 그냥 쭉 빠질 것 같아요? 네, 이런 종목들은 신규주다. 그냥 시가총이 작잖아요. 급등락이 많이 해요.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는 한 번 더 있긴 하거든요. 근데 트레이딩이 안 되면 나중에 손해봐요. 그렇기 때문에 짧게 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13,500원 라인에 팔고 나오자 이렇게 보면 돼요. 이거는 들여다보고 있지 않으면 다른 일 하다가 이 종목을 대응하기는 늦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다른 일 하시죠. 하루 종일 주식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죠? 예. 네, 오늘은 그 3%까지 한 오늘은 한 5%까지 올라갔었어요. 그냥 안 팔았어요. 네,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파세요. 알겠죠? 수익권에 들어오면 딱 팔아버리세요. 알겠죠?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. 네, 네 건강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